안녕. 안녕. 이거 부갈까? 이 시간에 오는 거 아닌 것 같아. 왜? 사람 엄청난지. 너무 많아. 주말에 비 오니까 그냥 다리가 안 굴러갈 때까지 살라고 오늘. 맞아요? 낮에 오니까 좋지 않아요? 네. 밤이 기니까 확실히 생각 들어가고 이 시간에 안 돼도 맞다는데. 이런 거를 뭘 배워? 아 맞아. 그냥 타면 되지. 그런 문화가 아직은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리커버리로 타서 이렇게 탑을 잡고 타는군요. 아니요. 네. 멱살. 근데 제 채널에 나오는 찌렁이라고 있는데 찌렁이가 남산은 도전했는데 계속 시팅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주고 싶어도 그냥 엉덩이 들어까지만 알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댄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네. 자전거에서 끝판왕. 진짜요? 네. 이거는 그러면 오늘 말고 정말 찌릉이야 아라누나다. 찌릉이 만나면 진짜 알려줘야 되겠다. 끝판왕이어서 네. 끝판왕 정말, 네. 다리로만 타고 네. 팔로만 타는 게 아니라 진짜 코어 모든 전신 운동으로 멱살까지 잡으면서 앞뒤로 아닌 좌우로 멱살을 흔들어 보면서 밸런스를 맞는 동작이기 때문에 절대 쉬운 동작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선수들 중에서도 댄싱을 잘한다 이러한 선수들도 있어요? 이게 다 라이더마다 네. 특징이 있어요. 나는 앉아서 C포지션에서 네. 밀고 가는 거를 잘한다. 나는 엉덩이를 들면 댄싱을 네. 하면 다리가 잠긴다. 네. 이런 선수들도 있고 나는 스탠딩 댄싱을 하지 않으면 네. 자전거로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 진짜 선수마다 다르구나. 네. 댄싱을 해서 무조건 빨리 간다. 네. 어떤 선수는 댄싱을 해서 빨리 가는 선수도 있고 네. 어떤 선수는 댄싱을 해서 다리를 회복하는 선수도 있어요. 코치님은 어떤 성향이에요? 저는 댄싱을 하고 다리를 회복하는 스타일. 회복. 저는 앉아서. 앉아서. C포지션으로 쭉 길게. 지속주를 많이 했던 라이더였습니다. 지금도 라이더죠? 네, 지금은 네. 눕눕. 눕눕. 저는 진짜 최영민 선수의 댄싱이 정말 엄청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실제로 봤는데 정말 그냥 댄싱 잘 치는 남자? 섹시하다! 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진짜 속도를 올리고 뒤에 말레이시아 선수 그리고 최영민 선수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장경우 선수 계속해서 속도를 올린대요. 스프린트를 하듯이 산악 정상 이곳은 분명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데 200m 남았습니다. 최영민 선수 다시 한번 네 최영민 선수 막판에 따라잡으면서 공격을 시작하고 150m 남았습니다. 최영민 선수 엄청난 속도로 장경우 선수를 떨쳐 내려가는데 계속되는 헤어핀 급경사의 헤어핀을 내 인코너로 접어들면서 엉덩이 다시 드는 장경우 선수. 하지만 최영민 선수가 안정적으로 네 어택하지만 장경우 선수가 마지막 어택을 시도하는데 네 장경우 선수가 먼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안녕하세요 아라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가리키고 있는 연재성 코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입문자들 저희 구독자들이 엄청 많은데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핸들 명칭부터 네,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크게 핸들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잡고 가장 핸들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레버 혹은 네. 후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레버, 후드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핸들의 가장 상단 부분에 있는 탑. 네. 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들의 가장 하단에 있는 드랍바. 드랍바. 드랍바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후드? 후드 이거. 혹은 레바라고 네. 하는데 네. 후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쵸. 네. 네 후드, 드랍바, 핸들바. 네, 핸들바. 탑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탑.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핸들은 레바예요. 레바. 레바. 네. 근데 이거를 레바를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그냥 편하게 상체를 네. 얹어놓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놓고 타시는데 네. 제대로 된 핸들은 검지와 엄지 사이로 오! 나 이런 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주먹을 쥐셔야 돼요.
말아서. 여기 손가락 세 개? 네. 여기 한 개? 여기 이렇게 네, 말아서. 가장 기본적인 아. 포지션이 됩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힘을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 위치가 변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저는 눈요비 때 이 드랍을 왜 잡는지 몰랐어요.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잡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냥 따라 잡았거든요. 이 드랍, 이 로드의 상징이죠. 이 드랍은 왜 있는 드랍바. 거예요? 네. 드랍바 일단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 포지션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세 가지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는 자전거를 1분, 2분을 타는 게 아니라 오래, 네. 멀리, 네. 빠르게 타기 위해서 이 핸들의 포지션을 변경을 하는데 네. 우리가 다리의 근력과 코어의 근육 가지고만 오래 탈 수는 없어요. 네. 상체로 버티는 힘도 충분히 중요한데 네. 한 포지션으로만 버티기에는 너무 상체에 피로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지형과 바람에 맞게끔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드랍바,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어 할 수 있는 이 드랍바, 네. 드랍바를 잡는 이유는 네. 첫 번째 고속이에요. 네. 고속에서 잡는 에어로 자세이기 때문에 고속에서 잡고요. 주로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이 잡는 이유는 마지막에 스프린트를 친다거나 아니면 코너가 많은 내리막, 고속에서 내리막을 에어로 자세로 브레이킹과 여러 가지 이제 조향성을 더 살려서 안전하게 고속으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 잡고 있습니다. 편하게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탑을 잡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맞아요. 리커버리 혹은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저속일 때 잡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텐데 긴 언덕, 짧지 않은 긴 언덕을 탈 때는 한 포지션, 저희가 가장 기본으로 되는 이 포지션을 잡고 오래 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탑 부분을 잡고 고케이던스로 긴 오르막을 탈 때 탑 부분을 잡습니다. 근데 탑 부분을 잡았을 때는 아무래도 상체가 많이 뜨고 폐가 팽창하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더 편해요. 이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고케이던스로 긴 오르막을 올라갈 때 혹은 휴식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강이랑 사람들 많이 가리키다 보면 네.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아 네. 제가 직업병이에요. 사람을 가리키고 사람을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직업병이에요 이게. 아, 네. 이 사람이다 생각하고. 네. 사람이다 생각해도. 여기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할 때 이렇게 잡는 거는 좋아요. 네. 근데 여기를 잡지 않고 뭐 이렇게 손가락 위로 얹는다거나. 네. 물론 이제 회복하니까 편하게 잡으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 꺾이는 네. 핸들바의 상단 부분을 뭐 이렇게 편하게 잡는다거나 네. 그 편하게 지다 보면은 휴식할 때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 요철에 튀겨서 팔이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핸들 털린다고 하죠. 네, 털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아,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요? 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털린다. 아, 그쵸 그쵸. 뭐, 나간다. 에이, 뭐, 옥수수 뭐 아 옥수수는 뭐죠? 아, 예. 이빨? 이빨. 아 그래갖고 요 손을 어떤 식으로 잡으라고요? 최대한 주먹을 쥐 엄지 손가락은 아래로. 아래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대부분 다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얹혀놓죠. 네, 얹어놓죠. 얹어놓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리킬 때 사람들한테 네. 뭔가 재미있고 네.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특히 네 발을 후드를 잡을 때 네. 싫어하는 사람 멱살을 잡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세게 잡아야 되네요. 세게 잡아요. 그쵸. 세게 잡고 멱살을 잡고 힘을 쓸 때는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라. 아. 이런 식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멱살 잡고 흔들어라. 이거 그리고 만약에 네. 댄싱을 한다. 네. 그럼 멱살 잡고 네. 앞뒤로 흔드는 게 아니라 좌우로 흔들어라. 아, 나 그것도 배우고 싶다.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네. 좌우로. 앞뒤 좌우 다 흔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멱살. 그 싫어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뒤로 좌우로 주먹을 꼭 쥐고. 주머니 말고. 코치님은 선수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한 것 같아요. 자전거 내린 지 2년 됐어요. 자전거 뭐 한지? 내린 지? 네, 그러니까 내렸다고 하거든요. 저희 선수 은퇴했다. 아, 은퇴. 옛날에 내려온 지 네. 네,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와. 20년 동안 자전거를 타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러면 지금 막 동호인들이랑 타는 걸 일로 생각해요. 아니요, 재밌어요. 이거 과연 촬영용일까요? 그럼 선수 하다가 코치 전에 심판으로 먼저 간 거예요? 지금도 심판을 하고 있어요. 아, 심판도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구입하시고 오시는 분들보다 네. 다치시거나 아...
아, 네 아파갖고. 네, 아파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그게 좀 안타깝지만. 아, 그쵸. 그거 네. 진짜 구입하자마자 가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아직 자전거를 배워야 된다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아, 그쵸. 근데 이거... 배우면 김미소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편집하면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창피해. 자, 준비. 지룽이가 댄싱을 합니다.